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온 경기동부 인삼농협조합장 윤유홍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한국의 인삼산업 발전을 인삼산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서 인삼농가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예, 농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많지 이렇게 능통하게 발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 많은 말 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한민국 인삼 생산 현황을 지켜보면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농산물 중에 생산액이 인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한 1.9%라는 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수출액으로 봤을 때는 15년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한3% 정도. 신규 인삼 경작 면적은 내년도 채굴 면적까지는 가장 많은 면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많은 감소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산양산삼 재배 면적은 계속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산 농가 및 재배 면적은 13년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기존의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다른 부분이 커옴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재배 인삼에 대한 자리매김이 위태로워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치는 이 책자나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생산에 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생산성 향상은 되어지고 있으나 해마다 농가에서 수취하는 가격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농가 수취액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인삼 농가들이 인삼계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생산비 원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시중 시세나 모든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인삼 농가들이 자꾸 인삼계를 떠남으로 해서 장래에 재배 인삼에 대한 장래가 불투명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리 제도가 지금 많이 향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많은 인삼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확보해 놨습니다만은 기존의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져 있지만 그동안 미계약 상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재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또 유통 체계도 단위가 명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고 또 계약 재배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 추적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계약 상표가 생산 이력이 아직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이 미계약 상표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크므로 또 일부 작은 양의 안전성 확보 안된 부분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양산삼에 대한 재배 면적 늘고 기존의 재배 인삼의 장래는 상당히 불투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삼산업을 대변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단체가 사실 뚜렷하게 부재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인삼 의무 자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역량이 인삼협회로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삼 생산 쪽에 대변자가 인삼협회나 또 농협중앙회 이런 어떤 뚜렷한 대변자가 정해지질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부 구석구석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인삼계가 돼가고 장래가 불투명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인삼계획과 홍삼계획 전매법을 폐지한 이후로는 인삼 생산에 대한 지도 사업이 완전 부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전매법이 있을 때 당시에는 생산에 대해서 지도 분야에 인건비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영농 지도가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삼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일부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첫 번째는 계약 재배는 다 신고가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의무 자조금이 생기고 또 부정 유통을 하려는 경작인들로부터 일부 고의적인 미신고 산포가 자꾸 양성화되는 추세가 크므로 인삼 산업계가 만년 대계를 위해서는 식재 신고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재 신고 의무화를 해서 어느 인삼포 하나도 생산 이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 신고를 의무화를 하는 것이 우리 인삼계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연근 확인 및 연근제 표시 의무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연근제 폐지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근제 폐지 문제가 돼도 된다면 6년근이나 전연근삼이 같이 도산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근제 표시를 의무화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인삼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제도 GAP 인증도 식재 신고 의무화와 같이 의무화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삼은 우수 농산물 관리에 의한 GAP 인증을 받은 인삼만 유통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된 수산만을 유통시키는 수산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착해서 유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삼 유통 포장재를 규격화했으면 합니다. 인삼 유통 포장재 규격이 쉽게 얘기하면 하다못해 과일 하나, 고기 한 근, 1kg, 또 고구마, 파, 양파도 생산자를 다 박스에 규격화된 박스에 포장이 돼서 유통이 되어지고 소비자가 박스만 봐도 이건 어디에서 누가 생산했는지를 다 아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는 인삼은 규격화된 유통체계나 규격화된 박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일반 농산물만도 못한 인삼이 아닌 오히려 인삼계가 이 규격화돼서 유통되는 부분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삼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삼 재배 관련 뭐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생산 단계 재배 관련 업무를 인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 일어나가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의 정확성 및 재고와 안전성 관리를 위해 인삼 재배 및첫 번째 단계 인삼 경적 신고 업무를 생산자 단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자 단체 인삼 경적 신고와 연금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교육을 시켜서 인삼 경작 관리 준칙을 정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GAP 인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생산자 단체 수산 수확 시 규격 포장에 연금 표시 및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한 표시를 부착하여야 된다.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GAP 친환경 기술 포함 표준 인삼 경작 방법을 다시 좀 만들어서 인삼 경작 지도 사업에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자료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은 수산 유통업계 제조업체 규격 포장의 생산 이력제 추적 뭐 가능한 표시 된 수산 유통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예, 금방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고가의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일반 농산물만도 못한 유통 체계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근 표시 의무화를 통해서 부정 유통되는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시켜서 수산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길이 지금 금산, 풍기, 강화 이쪽에서도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확립하는 것이 만년되게 인간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선양산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인간산업법 개정에 따른 생산농가 의견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려서 말씀드리면 인산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연근 확인 및 표시를 의무화하고 또 GAP 인증 우수 농산물도 의무화시켜야 된다. 안전성 확보된 수산만을 유통될 수 있게끔은 수산 유통 이력제도 도입이 되어져야만 인삼계가 바로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GAP 인증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제도 보완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GAP 인증 농가들이 실제로 받으려면요. GAP 인증 제도는 인삼에 대한 단연생 생물에 대한 특수성이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GAP 인증 제도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삼은 토양 때부터 하면 수확 때까지면 최소 4년에서 5년, 6년까지 해야 되는데 인삼은 결국 토양 때 하면 3년근 지나서 4년근 때 GAP 인증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가로서는 비용 부담이 배로 들고요. 인삼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돼서 지금 인삼은 토양 때 한번 신청을 하면 수확 때까지 한 번으로 한번 인증으로서 수확 때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증 기간 동안 지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인삼농협에서 인삼농가들한테 GAP 인증을 유도하고 권장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부분은 검사 비용에 대해서만 일부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타 기관, 사설 기관에다가 인삼농협에서도 GAP 인증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출장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GAP 인증 받는데 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삼농협의 지도과 직원들 교육을 해서라도 전국의 인삼농협의 지도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출장 대행 업무를 해서 인증 기관을 인삼농협들이 대행하면 비용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장비 부분 까지 또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인삼에 대한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정지 때 토양 때한번 접수를 하면 수확 때까지 인증을 한 번에 일원화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AP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 외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여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삼 농가들은 인삼 경작 신고를 준수를 해야 되겠고 우수 농산물 인증 신청을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제조업체 안전성 확보된 수산만을 유통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산자 이력 추적제뿐만 아니라 규격 포장제 해서 유통 이력제까지 같이 확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좀 제도화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일부 극히 소수의
잘못된 유통이 전체 인삼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삼경작관리 준칙을 제정해서 인삼경작 신고 및 변경사항을 신고 절차를 만들고, 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금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등으로 인해서 이 연금 관리 및 경작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전매청 시절에는 인삼동의 외 지도사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삼동에 대해서 이 경작 관리를 하더라도 인건비 보존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연금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여야 되는데, 이 또한 이걸 생산농가들한테 전가가 되다 보니까 생산농가들한테만 가중된 그 금융비용이 이루어지니까, 이 연금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연금확인서가 필요로 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서 알선 및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별로 또 계약서가 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체 사정에 따라서 계약서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표준 계약 내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고, 계열화 사업을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 계약재배에 의한 표준계약서가 좀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표준계약서 범주 내에서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표준계약서 정도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가로서 좀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고온장애로 인해서 생산량이나 또 여름철 되면 잘 크고 있던 인삼이 벼랑간에 다 타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 농가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고온장애 탈피책이 관수 시설입니다. 그러나 관수 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분이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관수 영농 자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보관을 주셔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면 이렇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 대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녹비작물이라 하면 토양에서 녹비작물을 키워서 그 토양에다 도로 넣어서 유기물을 넣어줘서 그 토양을 살려나가는 게 녹비작물의 본적인데, 지금 한국의 녹비작물은 축산계가 가장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자 보조대는. 그러나 축산계는 녹비작물을 심어서 다 비워다가 가축을 먹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토양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삼계만이 그 토양에서 기른 녹비작물을 그 토양에 도로 넣어줘서 본연의 유권 해석대로 녹비작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인삼은 보조사업에서 결여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식품부에다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녹비작물 다른 데거 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인삼이라고 같이 좀 표기만 해줘도 지자체에서 이걸 농가들이 좀 보조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은 절도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삼이 고가의 농산물인데 4년, 5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도 이 절도로 인해서 농가들이 황폐가 되고 농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유해조소 퇴치기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해조소보다도 인삼농가들은 절도 사건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해조수처럼 도난경보 시스템이나 CCTV 시스템도 정부에서 다만 몇 년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한 5년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농가들이 이거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고년금별로 돌아가서 쓸수 있으니까 절도 예방을 필요한 도난경보 시스템도 지원 시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근기를 좀 마련해 주면, 근기만 마련해 주면 농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인삼 재해 보험에서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하던 것이 지금 시범 사업에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금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재해보험이 지금 지상물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되어 있고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사실상 목적물인 뿌리삼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험의 주 계약은 원래 지상물인 이 아니고 목적물이 인삼 뿌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반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뿌리삼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것도 아까 저거처럼 마찬가지처럼 매년 인삼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해마다 갱신을 해서. 그러니까 인삼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들으려면 1년생 때 들고 2년생 때 들고 3년생 때 들고 해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중치가 5배, 6배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생산비 원가보다 보험료에 너무 큰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험개발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인삼 재해보험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배 면적 관리 시스템이 지금 정부에서 개발해 놓은 전산상에는 제곱미터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인삼농협에서 재배 면적을 입력을 시키면 다 제곱미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농촌진흥청이나 연구원이나 또각 기관 단체나 다른 데서는 아르나 헥타르로 또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또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질 않았다는 거죠. 관리 체계가. 그러니까 이 우선 재배 면적 부분부터도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전산은 제곱미터로 하게 해놓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아르나 헥타르 평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가야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 유통 부분에 대해서 수삼도 지금 근단위, 차단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킬로그램 단위, 킬로그램 단위, 그라무 단위, 그라무 단위 일원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성적으로 과거 옛날 얘기적이지만 제품도 또 반제품도 근단위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통 체계도 우선 양이나 면적 이런 부분을 한 가지로 일원화시켜야만 모든 인삼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제 농사권 출신이라 너무 두서없이 발표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